대종사 영산에 계실 때 하루는 그 면의 경관 한 사람이 이웃 마을에 와서 사람을 보내어 대종사에 오시기를 요구하는데 대종사 곧 그에 응하려 하시는지라 좌우 제자들이 그 경간의 무례함에 분개하여 가심을 만류하거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그 사람을 보는 것이 무엇이 불가하다는 말인가? 한 제자 사례기를 아무리 도덕의 가치를 몰라주는 세상이기로 고와 같은 일개 말단 경관이 수백 대중을 거느리시는 선생님께 제 어찌 사이로서 감히 오라가라 하오리까? 만일 그대로 순응하신다면 법의 존엄을 손상할 뿐 아니라 교중에 적지 않은 치욕이 될까 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의 말이 그럴듯하나 이에 대하여는 조금도 염려하지 말라. 내 이미 생각한 바가 있노라 하시고 바로 그곳에 가시어 그를 면회하고 돌아오시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그를 만남해 그가 도리어 황공한 태도로 반가이 영접하였으며 더할 수 없이 만족한 표정으로 돌아갔으니 그가 우리를 압제하려는 마음이 많이 줄어졌으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가지 아니하였다면 그가 우리를 압제하려는 마음이 더할 것이요 그러하면 그 결과가 어찌 되겠는가? 지금 저들은 어떠한 트집으로라도 조선 사람의 단체는 다 탄압하려 하지 않는가?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마땅한 길이 되나니라. 대저 남의 대접을 구하는 법은 어느 방면으로든지 먼저 그만한 대접이 돌아올 실적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니 그러한다면 그 실적의 정도에 따라 모든 사람이 다 예를 갖추게 되리라. 그러나 불보살의 심경은 위를 얻은 뒤에도 위라는 생각이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나니라.
당시의 신흥 종교들 가운데는 재와 색 두 방면의 사건으로 인하여 관청과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킨 일이 적지 아니한지라. 모든 종교에 대한 관변의 간섭과 조사가 잦았으나 언제나 우리에게는 털끝만한 착오도 없음을 보고 그들이 돌아가 서로 말하기를 불법 연구회 조직과 계획과 실천은 나라를 맡겨도 능란히 처리하리라 한다함을 전하여 들으시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참다운 도덕은 개인 가정으로부터 국가 세계까지 다 잘 살게 하는 큰 법이니 세계를 맡긴들 못할 것이 무엇이리요?
대종사 서울교당에서 친히 도량에 제출을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도량에 제출을 한 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었나니 하나는 교당 책임자들이 매양 도량의 정리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을 본보이기 위함이요.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자주 살피지 아니하면 잡념 일어나는 것이 마치 이 도량을 조금만 불고하면 어느 틈에 잡초가 무성하는 것과 같아서 마음 공부와 제초 작업이 그 뜻이 서로 통함을 알려 대초하는 것으로 마음 공부를 대조하게 하고 마음 공부하는 것으로 제초하게 하여 도량과 심전을 다 같이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라. 그대들은 이 두 가지 뜻을 항상 명심하여 나의 본의에 어긋남이 없기를 부탁하노라.